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아나운서 조지연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의미 있는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년 만에 2750선을 돌파한 건데요. 앞으로는 3000선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구나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투톱 강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8만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고 9만전자까지 바라보게 됐습니다. 또 그 와중에 K바이오 꿈틀꿈틀대더니 첫 포문을 HLB가 열어줬습니다. HLB 급등하는 흐름 연출해줬는데요. 자,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흐름을 내 계좌에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지까지 오늘 투자올림픽에서 그 연결점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해설위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자, 두산의 목표가를 잡은 이분입니다. 이용준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슬로건은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이런 좋은 장에 수익은 길게 가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화면 보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지금은 주식장이 너무 좋고 미국장도 좋고 금리는 인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은 연일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단기 매매보다는 좋은 종목을 받았으면 보이는 것처럼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는데 3%, 5%에서 익절 마무리 하시면 하고 손절한 종목을 길게 갖고 가시면 엇박이 날 수 있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2의 두산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께 수도 없이 강조했던 두산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16만 원을 이번 주에 돌파해주면서 최고점에서 공략 매도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월이 걸렸는데요. 무려 방송 대비해서 고가 대비 수익률이 112%가 나왔거든요. 4개월이 걸렸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100%가 넘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좋은 종목인 두산 같은 경우는 수익은 길게 갖고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수익은 길게 갖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수익 나면 익절하고 손절을 길게 갖고 가시기 때문인데 제발 지금 이 좋은 장에는 수익은 길게 가는 걸 하셔야 되고 제가 항상 좋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두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방송과 여러분이 들어오실 논란톡방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제2의 두산을 찾아라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논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게다가 지난주 올림픽 종목이었죠. 지난주 올림픽 종목이었던 HLB 제약이 2차 VI 갔습니다. 무려 3월 15일 날 올림픽, 3월 8일 날은 매치 포인트를 드렸는데요. 매치 포인트 기준으로 하면 100%가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올림픽 기준으로 하면 32%가 고가 대비해서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하시면 되는 거고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두산을 대장이라고 생각했고 또 HLB 제약을 HLB 만 관계사 중에 1등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 픽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좋게 잘 마무리했고 고가를 터치했고 두산은 게다가 목표가의 16만 원을 방송에서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방송만 보신 분들도 크게 도움 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좋은 종목이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면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지금 주식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기본 강의 캔들부터 HTS 설정법까지 동영상과 PDF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고 방송 끝나고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이 자료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링크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노란톡방에서 시장이 너무 좋긴 하지만 가장 그때 주도주가 되고 대장주가 되는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에 대한 스트레스 없고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종목 공략해서 길게 갖고 가실 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면 이번 장, 다음 주부터 굉장히 좋은 시장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의 목표가 16만 원을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HLB 제약 일주일 만에 3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제2의 두산이 어떤 종목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의 시장에서 움직일 종목들 미리 좀 공부하고 예상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제2의 두산 여러분들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이번 주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275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이용진 해설위원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의 잔파동은 있지만 추세는 우상향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는 거의 확실한 강세장이 될 것 같고 하반기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큰 기점은 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가 인하가 되느냐 아니면 금리가 인상이 되느냐 이 관점인데 지금 오늘 기사 또 어제 기사를 보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FOMC에서 파월이 지금 금리를 올해는 세 번을 인하를 하겠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고 벌써 지금 1사분기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다가올 2사분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순차적으로 될 것이다 생각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기본적으로 은행에 있는 자금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그 소득을 통해서 소비가 증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좋아지면서 주가,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될 것이다. 특히 가장 강력한 횃불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게다가 그러니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연일 최고고요. 일본도 연일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시장이 상방으로 열려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안 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무려 2,748이었고요. 코스닥이 900입니다. 903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면 느끼는 게 나는 지금 시장의 주도가 되는 종목을 못 잡았고 두산도 못하고 이용준이 강조했던 HLB 제약도 못했는데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즉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장, 이제 곧 280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코스닥은 1000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장, 시장의 변두리에 계지 마시고요. 주식 격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을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 익절하고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물타기 하는 이런 습관, 이런 것만 버리셔도 여러분은 저랑 함께 수익은 길게 가는 종목이 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수는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일 상승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만 인지를 못할 뿐이지 시장은 매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도 이번 주에 두산 HLB 제약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못하셨다면 빨리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시장의 중심에
쓰셔야 여러분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게다가 이 기사도 확인해보세요. 올해 금리를 3번을 연준에서 내리는데 이렇게 3번 내린다면 우리나라도 미국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나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러면 언제 내리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 빠르면 5월과 6월에도 금리나 시작될 수 있다고 몇 번 강조해드렸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도 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데일리 방송도 하고 다른 경제방송 방송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제 방송만 보시더라도 시장에 대한 이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도 보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 지금 기사는 6월 달입니다. 6월이면 지금 3월 말이거든요. 6월에 금리 인하 시작되고 여기 보시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5월보다는 6월에서 무게가 주어지기 때문에 6월부터 시작되면 세 차례니까 6월달하고 예를 들어 8월달하고 10월달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금리 인하가 되면서 시장은 한꺼번에 이렇게 급등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못 갔으니까 이제 코스피 2700이니까요. 2800, 2900. 뭐 연초의 예상치로 보면 3000도 돌파할 수 있다는 예상치를 낸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에 이럴 때 중심에 서셔야 된다. 지금도 변두리에 계시고 왜 내 종목 안 가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거고 추세가 탄 종목이 더 길게 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만 사고 올라가는 고점. 부산에 제가 16만 원을 방송에서 맞춰드렸던 것처럼 최고점에서 매도가 된다면 여러분 주식 쉽고 오래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어떤 우리나라의 종목이 수혜를 받고 가장 중심이 될 거냐 생각해봤을 때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를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를 여러분이 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수를 부양하는 종목이고 코스피 상당 부분의 시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에 대한 부분은 한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산과 HLB 제약을 통해서 두산은 112%고요. HLB 제약은 올림픽 종목 대비해 32.4%입니다. 이건 일주일 걸렸고 이건 4개월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이렇게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8만전자 바라보고 있다 말씀해드릴 건데 그 근간에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반도체 1위를 되찾을 것. 즉 제가 올해 가장 큰 테마는 반도체를 놓을 수가 없어요. 반도체는 계속 고시대 제가 말씀드린 개별주에 대한 흐름을 챙겨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시장의 중심에 저와 함께 올해는 굉장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가 삼성전자 주주총회 내용인데요. 반도체 세계 1위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계속적으로 올해는 상방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근간에는 엔비디아 최근에 잭슨 황 대표가 이런 말 했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채택 기대감이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한꺼번에 급등이 5%에서 6% 나온 날이 있어요, 이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좋고, 우리나라 증시도 좋고, 금리도 세 차례 인하한다면 올해는 시장의 중심에 저와 함께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상승과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 노란톡 오셔가지고요. 아직도 못 들어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함께 하시면 되죠. 시청률이라든지 관심도가 높은 전문가일수록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증을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작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러한 시장에서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여기서 또 개별주들의 흐름을 체크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시장 이야기와 전략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오픈 채팅방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지난주 금메달 두산 너무 대단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을까요? 네, 지난주 두산이 이번 주에 목표가인 16만을 돌파해줘서 16만 3,400원까지 최고가를 찍어줬기 때문에 두산의 역할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로 우선 마무리해드린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새로운 금메달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지난주에 올림픽 종목이었던 HAB 제약이 금메달을 받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HAB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15일이죠.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올림픽 종목으로 드려가지고요. 바로 3월 15일날 드리고 31,750원이었는데 너무 높은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중심에 서시고 1등주, 높은 자리에 좋은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투자 습관이 되셔야 된다는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42,050원까지 일주일 만에 올라가지고요. 무려 상승률이 32%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오르는 종목,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 HAB의 수많은 계열사 중에 HAB 제약을 픽했던 이유를 방송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 노란톡방에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른 HAB 관련사를 하는 게 아니라 HAB 제약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주에는 초대박이 난 한 주가 된 거죠. 게다가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16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최고점입니다. 저는 최고점에 대한 매도 기준을 제시를 방송을 해드렸고 노란톡방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16만 원 최고점에 매도 대응하신 분이라면 무려 4개월 중 갖고 계신 분이라면 112%, 그다음에 최근 공략도 보면 68%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두산은 제가 예상했던 최고 목표가를 찍어주었기 때문에 은메달을 줄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수익률 자랑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지만 다음 주에 기대가 되는 섹터가 저는 아직도 로봇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봇주의 두 종목인 둘 다 제가 동메달을 줄 건데 하나는 T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3월 9일과 14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둘 다 상승률은 있습니다. 4% 정도 상승률이 있지만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상방으로 올라가는 게 물론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을 수 있지만 우선 기대감이 소멸되는 시점이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점에 대한 대응, 즉 재료의 소멸이냐, 재부각이냐,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가장 피해야 할 고정관념이 내가 사면 무조건 오른답니다. 주식에 무조건이 있다면 주식으로 손해보는 개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식 전문가, 전업 트레이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순간순간 시장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거지 내가 사면 무조건 오르고 무조건 수익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시장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가 T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의 흐름, 이미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시점에 매도해야 되는지를 한번은 여러분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릴 거기 때문에 로봇주, 이 두 종목을 포함한 로봇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모레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대응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때가 이때입니다. HAB 제약 이때인데 이때도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배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지만 일정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차트에 대한 부분 다 설명드려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32%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2%. 이게 사실은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말 쉽게 할 수 있는 수익률과 상승률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런 종목을 올림픽 종목으로 드렸다는 것. 그리고 게다가 매치 포인트로 드렸던 22,900원이었던 HAB 제약은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4만 원까지 올랐으니까요. 100%. 제 방송만 잘 보셔도 시장의 중심에 서실 수 있다. HAB 제약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HAB 관련주들은 이렇게까지 급등이 안 나왔거든요. 즉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1등 대장주에 대한 이야기, 시장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잘 챙겨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노란톡방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해본데 정말 최고의 명품과 S급
약품과 뭐 진품과의 차이점은 아주 작은 차이거든요. 그 작은 차이를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 이야기인데 두산은 제가 자랑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방송에서 목표가 16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왜 16만 원을 제시했는지 기준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쌍고의 자리라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이번 주에 16만 3,400원인가요? 여기까지 딱 찍고 두산이 지금 꺾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보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최고가에 매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매도가 매수보다 100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100배 어려운 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철저하게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가 매도가 어려우신 분들, 주식이 수익 나면 두려우신 분들, 수익이 조금만 나면 팔아버리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다음 주 흐름을 이어가셔야 제2의 두산도 잡을 수 있고 최고가에 대한 매도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산은 우선 112%, 68% 수익이 나서 우선 축하드린다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 있었던 이제 동메달들은 아직 큰 수익은 나진 않았지만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종목 대응 제대로 못하면 수익은 길게가 아니라 손절은 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노란톡방 오셔야 됩니다. 노란톡방에 제가 좋다고 하는 종목은 무조건 뭐 속된 말로 몰빵 치시는 분 계신데 극과 극이죠. 급등이 나오면 그게 극상을 할 수 있겠지만 급락이 나오면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철저히 하시고 다음 주에 기대되는 섹터는 우선 지난주부터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T로보틱 4% 수익 났고요. 차트상으로는 밀집 횡보에 좋은 자리이고 힘을 응축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 결과는 월요일날 결판이 날 것이다. 결판이 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승의 결판이 날 수도 있고요. 실망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급락의 결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건 하나도 없는 이 주식장에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 좀 로봇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이미 지난주부터 하셔서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T로보틱스 월요일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거고요. 게다가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말씀드리고 다 수익이에요. 저는 수익이 안 나는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흐름이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 매도하고 언제 대응하고 언제 마무리했는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추세는 상방이지만 이거 종목 또한 로봇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의 결과치, 소멸이냐, 재상승이냐는 월요일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제가 말씀대로 올라가서 쌍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면 12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 밀집된 부분이 깨지기 시작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없는 주식장에서 여러분 잘 저 따라오시고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봇주는 월요일 이때 꼭 보셔야 되고 그냥 이렇게 종목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비중을 실었는데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주식장도 안 보고 또 다른 일 하다가 급등 급락이 나오는 걸 보는 건 너무 무책임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는 다음 주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메달 선수는 HLB 제약이었습니다. 자, 3월 15일에 올림픽 종목이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3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적중률이 대단했는데요. 자, 두산, HLB 제약, 그리고 다음은 누구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즘 뭐 관심 가지시는 그런 로봇주에 대한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열립니다. 자, 아니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용준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그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전략 배우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HLB 대응법 알려주셨는데요. 너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다음 주 강세가 예상되는 종목과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항상 강의를 준비할 때 느끼는 거지만 하루도 한 번도 같은 내용을 반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시의적절하게 가장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다음 주가 가장 집중해야 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메모하실 분 메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전문가분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는 너무 금액이 작은데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건 적건은 전혀 이 주식시장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300만 원, 100만 원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성공할 수 있고요. 1억, 10억으로 하시는 분도 망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돈의 본인 돈은 전혀 의미 없다. 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좋은 시장, 지금이 상승장이니까요. 상승장 흐름을 잘 타셔가지고 좋은 기준을 잡을 수 있다면 평생 여러분이 주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돈이 소액인 100이든 뭐 300이든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열정 가지시고 방송 잘 보시고요. 교육 잘 받으시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시장의 주도 중심에 있는 종목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섹터가 로봇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다음 주라고 해서 월, 화, 수, 목, 금 내내 올라갈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 다음 주라는 거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이 로봇주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가장 답답한 거는 제가 A, B, C, D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듣고 싶은 그것만 듣는다는 거죠. 저는 A, B, C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A만 이야기하시고 어떤 분은 D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리해드리면 로봇주의 상승이 기대는 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선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3월 26일입니다. 이게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업종은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로봇주의 상승 중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로봇주의 상장에 대한 이슈인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2,241대1이고 유통 물량도 있고 공모가가 2만 원이거든요. 확정 공모가가. 원래 제 그 신문 보면 치시면 나오겠지만 공모의 상단 밴드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았고 관심도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관심이 없었던 로봇주에 약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화요일날 상장이잖아요. 화요일날 상장하게 되면 대부분의 수급이 엔젤 로보틱스에 모이는 거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로봇주에는 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T로보틱스, 두탄 로보틱스의 대응이 철저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계신 로보로보, 로보스타, RS오토메이션, T로보틱스 뭐 등등등, 아지넥스텍 등등등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날은 노란톡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두 번, 세 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고 타이밍을 놓치면 화요일 수, 목은 진짜 의미가 없는 날이 될 수 있다고 로봇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슈를 한번 볼까요? 왜 제가 이거를 로봇주의 상승의 불쏘시개로 보냐면 기사에 나왔어요. 기사 제목이 LG가 찜한 엔젤 로보틱스라고 나왔죠.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 키워드를 보면 뽑아낼 수 있는 핵심 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기업이 찜했다. 그 다음에 로봇주에 많은 로봇이 있죠. 산업용 로봇도 있고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도 있고 등등등 있지만 지금의 이슈, 요 상장의 이슈는 웨어러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틀로 봤을 때는 로봇인데 이 세 개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로봇주를 찾았다면 월요일날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엔젤 로보틱 상장일의 날짜를 말씀드릴 텐데요. 3월 26일이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이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50%가 넘게 올랐거든요. 물론 이 재료로 간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큰 틀과 여론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로봇줄을 봐야 할까요? 월요일 날.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정리 좀 해드렸는데 첫 번째로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린 거는 대기업 이 엮인 로봇주가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웨어러블이 엮이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시나리오를 세워본 겁니다. 제 시나리오를 세워본다는 거는 그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장을 준비할 때 삼성 관련 로봇주는 여러분이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LG 관련 로봇주는 T로보틱스, 인탑스, 로보스타, 유진로봇, 로보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RS 오토메이션 등 50%가 넘게 올랐던 거는 앞에 엔비디아가 붙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로봇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두산로보틱스, 이렌시스, 에브리봇이 있는데 이런 종목 중에 지금 노란톡방에 지금 핸들링 이미 했고 하고 있는 종목은 이 빨간색 종목이죠. T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두산로보틱스, 이렌시스인데 이 많은 종목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이 치고 나갈지 또 어떤 종목이 하락이 나올지는 월요일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월요일날 흐름을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을 오셔야 로봇주 흐름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화요일날 보면 많이 늦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고 이런 경우 있죠. 월요일날 이미 급등도로 급락이 나왔는데 수요일날 로봇주 대응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은 굉장히 무책임한 대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식을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그런 질문을 오면 전 대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보시는 분들, 이런 정보들 갖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 지금 들어오시면 월요일 제가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 종목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장을 찾아라. 여러분 주식할 때 대장은 뭡니까? 대장주 어떻게 찾으십니까? 수많은 HAB 관련주 중에 HAB 제약을 드렸고 수많은 지주사 중에 두산을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대장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상승률 1등 종목을 공략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해요. 같은 뭐 HAB 제약, 바이오, HLB, AC 테라피스틱 중에 가장 많이 오는 종목이 HLB 제약이었기 때문에 제약을 제가 지난주에 올림픽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럼 로봇주의 대장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상승률로 보시는 거고요. 게다가 조금 더 들어가신다면 거래대금 정보 터졌나 이걸 보시면 되는데 그 1등,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실 노란톡방 그 비밀번호도 1111인 것처럼 여러분 수익도 1등, 대장도 1등 종목을 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는 지금 이렇습니다. 첫 번째 RS 오토메이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RS 오토메이션 이거 종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이슈가 지난주에 터지면서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한 방에 50%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식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와 너무 올랐는데 무서워요 할 수 있죠.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쉽게 말하면 인기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인기 없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종목도 인기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 먼저 1등주의 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다시 추가 상승하면 노란톡방에서 제가 언급해드리고 공략해드릴 거고요. 물론 제가 이미 언급한 종목들도 대응을 하긴 할 건데 지금 상황 1등주는 RS 오토메이션이 후보군이고요. 두 번째 1등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상승률이 RS 오토메이션처럼 크진 않지만 상승하고 거래대금 들어와 있고 시장은 팩트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의 1등주를 찾는 거지 과거에 내가 말했던 종목을 가지고 계속 1등주가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 1등주 찾고 시간 시의적절하게 스위칭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등주의 후보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1등주만 갈지 아니면 월요일날 다른 종목 1등이 나올지 봐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레임 엔젤 로보틱 신규 상장의 이슈가 나오는 시점에서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의 또 중기로 볼 수 있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월요일 날 급락이 나왔다, 극단적으로. 그럼 두 가지 선택이죠. 하나는 손절,
달아난 홀딩인데 그러면 홀딩한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좀 반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봇 사업을 장려하겠다라는 게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2천억을 투입하고요. 첫 사업 뜬다. 정부적인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성향이 중기라면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홀딩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하지만 월요일날 제가 과감한 저의 기준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로봇주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가 다음 주 화요일에 상장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을 중요한 타이밍으로 보셨는데요. 자, 이러한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고 함께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코드 1111까지 잘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다음 주 로봇주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빅매치 포인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는 누구일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수주를 두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자,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조선주 보시는 분들, 이미 보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고수라고 인정할 정도로 조선주를 보실 때가 됐다,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오션 종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 수차례 언급을 해드렸고 이미 저를 통해서 공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식으로 시점은 오늘부터 제가 한번 시작해볼 테니까요. 하나오션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조선업 이제 공략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하나오션입니다. 제가 다른 종목을 많은 조선주가 있지만 저는 하나오션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오션의 재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핫한 재료는 KDDX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인데요. 여기 경쟁하는 두 가지 회사가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이 바뀐 거니까 하나오션하고요. HD현대, 즉 현대중공업이랑 둘이 지금 라이벌 구도로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슈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조선업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려 사업비가 8조 정도 된다, 8조. 이거에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률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저는 하나오션을 여러분과 이런 재료와 또 업황에 대한 재료로 여러분께 매치 포인트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오션 저는 다음 주에 제 노란톡방에서 어떻게든 좋은 자리가 오면 공략을 할 거라고 먼저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말씀 기사를 좀 보면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하고요 하나오션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게 말씀드렸던 그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함 경쟁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사업비가 약 8조죠. 8조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고 그나마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다른 이슈로 봤을 때는 업황 자체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제값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하나오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건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 뭔지 아시죠? 20년 만에 돌아오는 슈퍼사이클인데 지금 조선업이 20년 됐어요. 2000년대 급등 나왔던 이 자리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지금 2024년이니까요. 왜 슈퍼사이클 20년에 한번 돌아온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20년 전에 발주했던 그 수많은 조선업 LNG선, LPG선들이 이제 다시 한번 교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보는데 저는 하나오션 볼 거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공략은 다음 주에 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하실 분 지금 들어오시고 요거는 어떤 자리에서 공략해도 중장기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비중도 실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하나오션 보실 분들 좀 오시고요. 차트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끊겼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제 25% 올랐습니다. 위에 자리 많이 있고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오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네,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 조선 관련주였고요. 관련주로는 하나오션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8조 규모의 수주 그리고 조선주 업황 자체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오픈 채팅방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시장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주 기대되는 빅매치 포인트 만나볼 차례인데요. 다음 주 빅매치 포인트는 누구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 기대되는 빅매치 포인트는 자회사 상장 관련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뭐 상장하는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께 드렸던 올림픽 종목이 현대 BNG 스틸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약 4%에서 5% 정도 지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또 혹시라도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할 생각으로 한 번 더 매치 포인트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BNG 스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로 말씀드리는데 일정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는 꼭 좀 요거 보시는 게 여러분 계좌에 그리고 여러분 수익률에 여러분 상승률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성림천단산업이라는 자회사가 4월에 예비심사 청구를 하는데요. 이게 예심 청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장외에 있다가 이제 상장이 되는 건데 이 기간을 보면 예심 청구하고요. 심사 승인하고 그다음에 수요 예측하고요. 그다음에 청약 공모할 때까지 이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A심에서 심사까지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즉 말씀드리면 A심이 시작되면 성림첨단산업의 상장은 올해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관련 중에 현대 BNG 스틸 꼭 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꼭 오른다, 꼭 내린다 이런 건 없지만 여러분께 재료를 드리면서 가능성을 높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현대 BNG 스틸이 지분의 16.65%를 갖고 있고요. 4월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심사 승인, 또 공모 청약까지 아마 빠르면 2024년도 상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는 포토에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차트에 지금 자리가 나와 있어요. 요날이죠, 요날. 제가 현대 BNG 스틸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일정 말씀드렸는데 방송들 보면 처음 들어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저 처음 보시는 제 방송 이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 저를 통해서 다음 주에 좋은 기대 받으시라고 제가 현대 BNG 스틸을 말씀드리고 물론 대응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신 노란 뚜껑에서 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로봇주 월요일날 봐야 되죠. 하나오션 제가 공략할 거죠. 현대 BNG 스틸 상승이 나오는지 하락이 나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요. 현대 BNG 스틸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림첨단산업이 예비심사 청구를 앞두고 있고 여기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 BNG 스틸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만 알아서는 수익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오픈 채팅방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과 전략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다음 주에 기대되는 올림픽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투자 올림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주에 기대되는 올림픽 선수 어떤 선수일까요? 네, 제가 HAB제약으로 일주일 만에 32.8%의 큰 상승을 보여드렸는데 우선 대장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놀라지 마십시오. HAB 관련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HAB 테라피스틱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요거 HAB 제약이 지금 급등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어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이게 1등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HAB 제약이다. HAB 제약은 어차피 제가 최고가에서 여러분께 수익 대응해드렸으니까 HAB 제약 제 말 대로 하신 분들은 지금 포트 HAB 제약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포트의 그 애수금만큼은 HAB 테라피스도 옮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HAB 테라피스틱을 오늘 3월 23일 이 이데일리 투자올림픽의 올림픽 종목으로 드립니다. 제가 강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많은 HAB 관련주 중에 오늘은 테라피스틱이다. 지난주는 제약이었다. 지금은 테라피스틱이다. 명심하세요. 자, 보시면 뭐 내용들은 다 아실 거지만 핵심은 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시를 보면 전환사채도 있고 삼자배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분에 관련된 공시들이 있는데요. 바로 3월 22일 날 어제입니다.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지분 확대하겠다. HAB가 테라피스틱에 주식을 추가 매입한다. 방식은 삼자배정 유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모회사라고, 그러니까 뭐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잘 될 걸 알고 있고 가장 확실하니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라피스틱이 지분 공시에 대한 호재 공시로 인해서 더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 HAB 제약 기억하셨죠? 32%가 일주일에 상승이 나온 건데 테라피스틱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말씀드릴 거고 대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모든 임상은 순항하고 있고요. 게다가 여기 나왔죠. 최고 경영자죠. HAB의 지주사 대표가 지분을 매입했다는 걸 기사에 말했기 때문에 테라피스틱 과연 HAB 제약처럼 일주일 만에 뭐 32% 그 이상 또는 그 이하 이렇게 대응이 나올지는 시장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테라피스틱을 HAB 제약의 그 자리에 꽂아 넣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라피스틱 보시고요.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분 투자한다고 나왔고 지분을 7.4%로 확대한다.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또 말씀하겠죠. 와 이렇게 높은 자리에 방송을 하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난주 방송 HAB 제약 보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높은 자리로 말씀드렸던 HAB 제약이 이렇게 갔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식을 못 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기준과 방식이 잘못됐는가를 인정을 하고 잘 가는 종목, 1등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저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단 QR치고 노란 톡방 오시고 목표가와 손절가는 아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높이 뛸 선수는 HAB 테라퓨틱스였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매수가 11,800원,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이었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 이야기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전략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가 뜹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코드 1111까지 잘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용준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올림픽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양계가 자욱하더니 오후 들어서는 날이 풀린다고 하니까요. 네, 포근한 주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근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